자, 유형 18.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정적분 함수. 정적분 함수 플러스 극한. 야, 주현아, 극한이 뭐야? 극한. 몰라요? 졸라 추운 걸 극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가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a분의 1 이거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일단 너네가 보면 이렇게 리미트하고 인테그랄이 같이 있지. 맞아요? 그러면 쟤는 100% 미분계수야. 무슨 계수? 미분계수. 리미트와 인테그랄이 있으면 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소리냐? 이 새끼를 뭐라 쓸수 있어? log f(x)에 빼기에 log f(a)라고 쓸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쟤는 다시 식을 정리해 주면 x가 a로 가. x-a분의 log f(x) 빼기 f(a)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됐고 극한의 두 점이 한 점으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a가 되고 쟤는 f a가 되겠네. 이에 대한 데 스몰 f 적분한 게 라지 f니까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 이해했어요? 리미트 인테그랄 미분계수. 여기 봐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1에 1-h분의 1 더하기 h ft dt. 자, 또 느껴야 되는 게 리미트 인테그랄이네. 미분계수라고. 미분계수. 리미트 인테그랄 미분계수. 원리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가 h분의. 쟤는 라지 f에 1 더하기 2h. 빼기 라지 f에 1 더하기 h죠? 1-h.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2h네? 인정? 됐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 구성됐고 h가 0으로 가니까 죽고 주점이 한 점으로 가네? 그럼 쟤는 f'1 곱하기 2가 되고 그지? large f'1은 small f 적분한 게 large f 거니까 쟤는 small f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small f 적분한 게 large f. large f 미분하면 small f.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리미트 인테그랄 나오면 저렇게 원리대로 푼다. 알겠지? 리미트 인테그랄 미분계수 이렇게 기억합니다. 200. 리미트 x가 2로 가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인테그랄 2에서 x까지 t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2dt. 알겠지? 이거 봐봐.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인데, 이 새끼 적분 가능하면 적분해. 저번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야. 왜? 리미트 인테그랄은 뭐라고? 미분계수. 알겠지? 그럴 때는 얘를 그냥 FT라고 치환하세요. 알겠어? 쟤를 FT라고 저렇게 치환을 해. 그러면 준식이 리미트 X가 2로 가. X-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요 새끼 인수분해 놓은 거 알겠어? 맞지?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라지 FX 빼기 라지 F 이렇게 쓸수 있냐 없냐? 쓸수 있지? 그러면 요거 평균 변화율이 구성됐고 X가 2로 가니까 따라서 F'이 이렇게 되고 여기 2 들어가면 4분의 1 이래 되고. 맞아요? 여기 2 들어가니까 쟤는 F2 곱하기 4분의 1 이래 되겠네.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되겠지? 주연이 되지? 주연이 되지. 자, 그 다음에 202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빼기 fx는 2래요. 맞죠? 이거를 만족할 때 f'1을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가. 리미트 인테그랄은 미분계수라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쟤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 맞아요? 맞지? 네. 그 다음에 fx는 2가 되네. 이해되었네요. 원래대로 프로테가 잘 봐. 자,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니 분자도 0으로 가지. 맞아? 그러니 f1이 0이네. 스몰 f1이 맞잖아. 이거 1로 가면 0으로 죽을 테니까 스몰 f1이 0이지. 얘네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f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f1 어차피 0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이거 봐. x-1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fx 빼기 f1 맞아요?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인정해? x-1분의 fx 빼기 f1 맞아?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얘는 2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있지? 체험이 되냐? 그럼 요 새끼가 뭐가 돼요? f 프라임 1 이래 되고 1 들어가니까 2분의 1 이래 되고 얘는 스몰 f 프라임 1 이래 되고 쟤는 2분의 1 이게 2가 되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스몰 f 1 이래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f1은 얼마라고? 0이라고.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자, 원리대로 풀었고 자, 봐. 원리대로 풀었어. 자, 리미트 인테그랄 미분계수니까 원리대로 풀었는데 로피탈 써도 돼요. 뭐 써도 된다고? 로피탈. 알겠지? 요 상태에서 로피탈 써도 돼. 원피탈? 로피탈. 잘 봐. 이거 미분하면 2x지. 1 들어가니까 2분의 이렇게 되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그 다음에 요 새끼 미분해야지. 미분하고 그냥 fx지. 배웠죠? 그러니까 f1이네. 인정. 그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f'을 이래 되죠. 요게 2가 되는데 얘만 찾으면 되잖아. 그때 그렇게 하는 거야. 수렴했지. 분모가 0으로 가지?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모 0이니까 f1은 0이죠. 이렇게. 이해돼 안 돼? 로피탈 쓰세요. 원리대로도 좀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 주기함수. 주기함수와 정적분. 니네 주기함수 반대말이 뭐게? 응? 주기함수 반대말 채워나 뭐게? 응? 주기함수 반대말 지연아 몰라? 받기함수. 지연아 너 방금 채연이 표정 봤어? 네. 네 표정. 너를 향한 표정. 나를 향한 표정. 나는 완전 재밌었고. 저 무슨 소리 하셨을 때 뒤로 멍청한 년을 봤나? 그게 이해가 안 돼. 맞지 채연아? 맞대. 자, 주기함수라는 건 자 이게 주기함수를 의미하는 건 알아요? 이게 채연아 이게 주기함수인 건 알아? 그치? 이게 주기가 얼마야? 주연이 혹시 주연이 동생 있어요? 이름 주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말고 주기 얼마야? 그렇지 주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하나 그려볼게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그리자 이렇게. 이게 주기가 2야 지금. 이게 주기가 얼마라고? 이게 2. 그래서 여기가 2 4, 6 이렇게 나간다라고 쳐보자. 이런 게 주기함수야. 이해돼요? 너네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A에서 A 더하기 2까지 F 맞죠? 이게 뭘 의미하지? A가 만약에 여기야. 그럼 A 더하기 2는 여기지. 이해돼? 그러면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딱 뭐야? 이거 집어넣어버리면 되네? 그럼 딱 한 주기 면적이네? 이해돼요? 안 돼요? 한 주기 면적이네? 그죠? 그럼 잘 봐. B-1에 B 플러스 1F 얘도 어때요? 만약에 B가 여기 있어. B-1이 여기 있어. 여기다 1 더해준 거니까 여기가 B 플러스 1 되겠네?
맞죠? 그럼 또 이렇게 이 면적 구하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그럼 얘 또 한 주기 면적이네. 자, 그거 한 주기 면적이 이 둘이 어때? 그 면적이 같다는 얘기지. 한 주기로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길이를 보면 돼. 길이가 얼마야? 접근 길이. 어, 접근 길이라 그래요. 어, 2가 되지. 얘도 접근 길이가 얼마예요? 얘도 접근 길이는 2가 되죠. 근데 이 2가 한 주기가 되네. 그래서 한 주기 면적은 항상 같다. 알겠어요? 한 주기 면적은 항상 같다. 알겠어요? 한 주기 면적은 항상 같대요. 한 주기 면적은 항상 같다. 알겠지? 한 주기 면적은 항상 같다. 자,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이번에 자, 그래서 저거를 저는 자 이거 1번에 1번 이거 이거 봐봐. 이 상태에서 만약에 1부터 10일까지 F 구하래. 1부터 10일. 알겠지? 그러면 이 새끼 얼마야? 길이가 얼마지? 길이가 10이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쟤는 한 주기 면적은 항상 같다며. 그치? 그럼 한 주기가 몇 개 있는 거야? 다섯 개 있는 거죠. 인정해 안 해?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한 주기가 다섯 개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 A부터 B까지 F인데 자, A 더하기 2, B 더하기 2 같아요? 달라요? 같지? 왜냐면 내가 얘를 주기만큼 움직인 거지. 얘도 똑같이 주기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값이 같겠네? 인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A에 2 곱하기 N, B에 2 곱하기 N 이것도 같겠네? N이 정수일 때. 이해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 이렇게 있는데 접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어. 같지? 또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어. 같지? 혹시 배가 보이시는구나 이러지 않았지? 어, 다행이네. 됐어요? 저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3. 자, 그림을 보니까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그죠? 1,1 그죠? 2, 그 다음에 1,1 2,1 이렇게 그려져 있네. 이러기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맞냐? 이게 반복되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0이고 너가 1이고 너가 2고 너가 3이야. 알겠죠? 근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얼마래? F 적분한 게 13이래잖아. 이해되죠? 자, 잘 봐봐. 근데 이 새끼는 주기한 것도 맞는데 이 새끼 Y축 대칭인 것도 맞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 0하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지? 그럼 선생님이 저 새끼를 Y축 대칭인지 확인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써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새끼와 이 새끼가 부호가 맞는 뭐 절대값이 같으면 아, 이 새끼가 우함수인지 귀함수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라 그랬지 내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딱 봤더니 우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깥치기 한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남아버리면 아 0부터 A까지가 2분의 13이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적분은 요게 지금 한 주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면적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얼마가 되지? 넌 2분의 1 되고 넌 1 되고 넌 2분의 1 되잖아. 그럼 한 주기면 한 주기 적분값이 얼마지? 한 주기 적분값이 얼마야? 한 주기 적분값이 2가 되네? 그럼 2분의 13은 6.5 아니야? 인정해야 하네요. 맞지? 그럼 그 다음은 여기가 6되면 4네? 맞지? 한 주기가 2라며? 얘는 한 주기가 몇 개 있어? 한 주기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0.5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한 주기가 3개 있으면 9까지 가면 되네? 이해돼 안 돼? 한 주기가 3개 있으면 9까지 가면 되지? 9까지 6이네? 시간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여기 9라고 치면 이제? 요만큼 2분의 1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5 나오잖아. 0.5 나오잖아. 요게 2분의 1이니까. 이해돼요? 시간이 돼? 그지? 아, 요렇게. 그래서 3으로 하나 끝나고, 이렇게 6으로 하나 끝나고, 이렇게 해서 9으로 하나 끝났다고 지금. 이해돼 안 돼? 그러면 2가 3개 있으니까 6이잖아. 그러다 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1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자애가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A가 10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이해돼요? 체험이 되지? 체험이 되지?
진짜 되지? 영어로 써볼까? 자, 이번에 204. 자, fx는 f의 x 더하기 4에 얘들아. 그죠? 그리고 fx는, fx는 짜란짜란 마이너스 4x 더하기.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a야. x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 9에서 11 구하래. 인테그랄 9에서 11까지 f. 맞아? 예. 자, 얘는 주기가 4기 때문에 여기서 4 빼와도 되지. 4씩 빼와도 되지. 그럼 8 빼도 되네. 맞아요? 그 1, 8 빼면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왜? 아, 9에서 8 빼면 1. 아, 얘 3. 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 그러면 쟤는 여기 있잖아. 2로 나눠져 있으니까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인정.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거 적분 치면 되겠어? 이해되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해? 문제에서 연속이래? 무슨 속이라고? 연속. 그러면 2 놓고 2는 게 갖다 치면 되겠어? 어? 그럼 a 나오지? 자, 그 다음에 205.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2까지 fx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래요. 맞죠? 그리고 fx는 f의 x 더하기 4래. 주기가 얼마? 주기가 4래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랑 같은 거 찾으란다? 알겠죠? 그럼 주기가 4야. 한번 봐. 그럼 여기다가 4 곱하기 n. 여기다가 4 곱하기 n. 인정해 안 해? 이래도 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연속된 수지 일단 연속된 수인데 여기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면 되네. 나머지가 1이면 되지. 그죠? 그런 새끼 찾아. 뭐 있어? 나머지가 1인 새끼. 3번 아니야? 맞죠? 2005에서 2006이지. 맞아? 연속된 거 맞고 이 새끼 뭐로 나누면? 4로 나누면 501이고 나머지 1이니까 얘 맞네. 얘 됐어 안 됐어? 알겠지? 이건 페이크야 페이크. 머이크? 페이크. 알겠냐? 네. 그 나머지 풀어? 네. 두 개 있는데. 어? 그 나머지 풀으라고 그러잖아. 두 개는. 아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 답이 두 개래 이거? 4번. 어. 그럼 마이너스 5. 아, 두 개 있다고? 아, 4번 해달라고? 네. 일단 마이너스에 2000... 다, 당연히 다르잖아, 썩을. 부호가 반대잖아, 마이너스 달면. 이해돼, 안 돼? 얘하고 3번만 되지, 3번만. 부호가 반대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달면 얘하고 부호가 반대지? 이해돼? 얘는 얘 이렇게 같은 거잖아, 지금. 되지? 예. 자, 됐고. 넘기. 자, 이제 유형 20번. 대칭함수. 무슨 함수? 대칭함수 정적분이야. 대칭함수 정적분. 알겠죠? 대칭함수 정적분. 대칭함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면 되겠구만. 일단 우함수, 비함수 적분은 해줬어 내가. 알겠죠? 근데 이거 우함수, 기함수 적분은 해줬고 선생님이 뭐 이런 것 좀 보자고. 나가봐. Y축 대칭은 했고. 아, 그냥 Y축 대칭에 대한 생각 좀 해보자. Y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함수를 y축 대칭시켜서 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렇게 y는 fx가 있어. 쟤를 y축 대칭하면 y는 f-x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지. 인정해? 그러면 여기가 0이야. 0에서 a까지 적분친 거, 이함수.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그럼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이함수 적분친 게 같겠네? 그게 이해되지? 그래서 0에서 a까지 f-xdx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dx랑 같겠네?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인정해? 그림으로 쉽게 이해되지? 이해하지? 자, 그, 이해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너네가 아는데 내가 써보니까 아는데 문제를 딱 푸는데 이게 지워져 있단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돼 있을 때 방금 우측에 있는 걸 쓸 줄 알아야 돼. 왜냐면 피적분 함수는 항상 언제든 fx로 다룰 거야 나는. 알겠죠? 이렇게 f 빼기 x로 놓고 피적분 함수를 다루잖아요. 선생님은 무조건 피적분 함수는 fx야. 알겠죠? 피적분 함수는 봐봐 f의 x 빼기 2 이렇게 돼 있어도 무조건 난 fx로 바뀔 거라고. 알겠죠? 그거를 좀 배우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여기다가 빼기 x를 집어넣어. 뭘 집어넣자고? 빼기 x를 집어넣자고. x에다가. 알겠니? 그러면 내가 이 f 빼기 x에다가 x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다라는 얘기는 기하학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 뭐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맞아?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겠다라는 나의 의지라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멀쩡한 놈을 대칭시켰기 때문에 구간도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적분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 봐봐.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y축인데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적분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있던 걸 대칭을 이렇게 시켰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냥. 그죠? 그러면 저 면적이 안 변하려면 0부터 a까지로 바뀌어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인정해? 그죠? 이게 f-x야. 그죠? 이게 지금 f-x인데 내가 여기다가 빼기 x를 대입해서 이 새끼 만들겠다 이거 아니야? 맞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0부터 a까지 적분. 적분 구간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어? 돼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여기가 f-x야.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다고 나는. 그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겠다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0이야 이렇게 있는데 그걸 y축 대칭시키니까 이게 뿅뿅 넘어가야지. 0부터 a까지 붙이면 된다고. 0부터 a. 0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y축 대칭해도.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연습! 자, 마이너스 2에서 0이야. f 빼기 x래. 바꿔. 여기다 뭐 집어넣어? 빼기 x, 그지? 그러면 인테그랄 fx 이렇게 될 거고 y축 대칭시켰잖아.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좀 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0이야. 근데 이게 y축이잖아. 여기 또 막 대칭했대, 이쪽으로. 아하, 뿅뿅뿅, 0, 2. 이해돼야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고. 이해되죠? 그리고 좀 기계적으로 하고 싶잖아? 그럼 똑같이 대칭시켜서 위아래 바꿔버리면 돼. 알겠어요? 똑같이 대칭시켜서 위아래 바꿔버리면 돼. 기계적으로 좀 하고 싶으면.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f야. f 빼기 x래. 그죠? 자, 얘도 여기다가 뭐 집어넣자고. 마이너스 x 대입하자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f x dx인데 자, 원리대로 또 자,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적분 7이잖아. 이해되는데 나는 그걸 무슨 대칭했어? y축 대칭했으니까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 쳐야 면적이 안 변하지. 이해돼요? 그래서 1에서 2 되냐 안 되냐? 기계적으로 대칭시켜서 1, 2 대칭시켜서 1, 2 3이죠 3.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알겠어? 이거 하나 y축 대칭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칭함수 적분인데 나중에 좀 더 많은 걸 줄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평행이동까지 해보자. 평행이동과 적분. 자, 이번에 2번인데 평행이동이야. 얘도 그냥 하자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y는 fx가 있어, 얘들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내가 쟤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어.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어.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f의 x 빼기 n 이렇게 되네. 그러면 적분 값이 안 변하려면 구간도 같이 이동해주면 돼요? 인정해야 돼. 맞죠? 그러면 면적 같겠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야. 그럼 쟤는 인테그랄 a 더하기 m, b 더하기 m, fx 빼기 m, 이거 둘이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야 돼요. 주행이 돼? 그죠? 아, 그러면 또 저 그림으로 보면은 저게 같다라는 게 금방 느낌이 와. 알겠죠? 근데 또 문제가 뭐야? 이렇게 사악 지워주고 요렇게 있을 때야. 알겠어? 그럼 쟤를 보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P적분 함수는 무조건 fx로만 다룰 거라고 나는. 알겠지? 나는 무조건 fx로 다룰 거야. 나는 fx-m을 구하는 일이 절대 없어, 선생님은. 알겠어?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알겠지? 쟤를 구하는 것보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얘를 여기다 뭘 집어넣고? x 더하기 m을 집어넣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m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던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하면 적분 구간도 같이 이동하게 되면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저 그럼 여기다 못 빼주는 거야, 같이. 얘를 빼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 연습 좀 해보자. 이거 봐. 1에서 3이야. f의 x 빼기 1 dx래. 알겠지?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x 플러스 1 집어넣으라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빼기 1만큼 이동했으니까 0에서 2까지 fx dx. 맞아? 얘도 빼기 1만큼 같이 이동해주면 되는 거라고, 구간도. 야! 알겠어요? 저 완전 놀랐어요. 나 심장 떨어질 뻔했냐, 채아가? 야, 이해했어요? 됐어? 이제 풀어봅시다. 자, 2, 108. 자, 가는 보면 f-x는 fx래. 이게 뭘 의미하지, 얘들아? 무슨 함수? 우함수를 의미해요. 알겠죠? 우함수. 그 다음에 나는 보면 fx는 f의 x 더하기 얼마래요? fx 더하기 4. 주기 함수네? 맞아? 자, 0에서 2까지 fx는 얼마? 16이래요. 16. 마이너스 4에서 어디에서? 마이너스 4에서 8까지 fx dx를 구해보란다. 알겠죠? 이거 그냥 좀 쉬워요. 뭐하다고? 그냥 쉽다고. 그냥 기하학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 봐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연산으로도 풀 수도 있다, 선생님이. 알겠죠? 근데 이거 연산으로 푸는 건 나중에 좀 뭔가 연습을 하길 필요는 있어. 지금은 말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할 건데 0에서 아까 이제 딱 보란 말이야. 0에서 여기가 0이야. 0에서 2까지 적분 치면 16이래. 맞아요? 근데 여기 무슨 함수라고 써있어?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적분 쳐도 16이지.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우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6까지 적분 친 거 16, 그럼 6까지 적분 친 거 16. 그치?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주기가 4네? 맞죠? 그러면 한 주기 적분이 얼마라는 거 알아? 한 주기 적분이 32라는 거 알지? 인정이 안 해. 그럼 적분 길이가 얼마야? 적분 길이가 12네? 맞아? 그러면 한 주기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주기가 3개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인정하지? 그냥 32 곱하기 얼마 하면 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이거 뭐야? 이거 주경 수용한 거 아니야? 써볼. 방금 설명한 거랑 아무 연관이 없네. 자, 2, 109. 자,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 이게 뭘 의미해? 무슨 함수? 아하, 기함수. g-x는 gx. 무슨 함수? 우함수. 그죠? hx는 fx 곱하기 gx 오메 기함수 우함수 곱해놨네. 무슨 함수? 기함수 우함수 곱해놓으면 기함수. 아, 나도 포켓 먹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음에 뭐 직권만 사겠어? 이게? 그것도 사오겠지? 맞지? 야 주현아 너 내가 뭐 먹을 거 준 적 있어? 네. 그놈은 안 줘? 완전 쓰레기네. 채연아 힘내.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더하기 5에 h 프라임 x에 dx 맞아요? 이게 10이래. 근데 h3을 구하래. 뭐 구하라고? h3 알겠냐? 이렇게 하면 돼요. 몇 차라고 줬어? 그냥 다항함수를? 아, h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야, 봐봐. 몇 차인지 몰라도 되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문제 서두에 기함수, 우함수 등장을 시켜줬으니까 두구두구, 우함수, 기함수 문제 등장한 함수들이 두구두구, 우함수, 기함수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져가야 돼. 알겠죠? 첫 번째. 쓸모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알겠지? 근데 쓸모 있을 때 생각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문제 서두에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을 던져줬기 때문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계속 우함수, 기함수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문제 속에 등장하는 함수들이. 알겠지? 그래서 이 새끼를 기함수라고 잡아준 거지 내가. 이해되는데. 그리고 이 새끼가 무슨 함수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위에 조건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여기 윗끝 아래끝이 뭐야? 절대값이가 꼭 부호가 반대지. 그러니 당연히 피적분 함수,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지 알겠어? 자, 얘는 지금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얘 때문에도 해야 되고 위에 때문에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만약에 0에서 3 이렇게 써있으면 이 새끼 우함수, 기함수 판단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도. 알겠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봐. 이건 도함수잖아, 도함수. 그치? 이건 도함수잖아? 그럼 도함수는 이거잖아? 기함수 미분한 거네? 이거 무슨 함수? 이거 우함수잖아. 야! 그죠? 그치? 그럼 이거 봐봐. 이렇게 곱하면 무슨 함수? 기함수니까 할 필요 없네. 예,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니까 할 필요 없지. 0이잖아, 조건 치면. 그럼 요 새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5 h 프라임 x인데 5로 나눠. 그럼 2네. 이거 무슨 함수라고? 무슨 함수? 우함수. 그럼 0이고 여기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1 되네? 그죠? 따라서 0에서 3까지 h 프라임 x dx가 1인데 이게 h 얼마? h 3 맞아요? 빼기 h 0은 1 이래 쓸 수 있지? 맞냐? 문제에서 뭐 구하래? 얘 구하래잖아. 그럼 얘 알아야 되겠네? 맞지? 자 h가 무슨 함수? 기함수. h 빵 얼마? 빵. 기억나지? 내가 쓸모 있다 그랬잖아. 그거 써야 된다고. 이게 빵이야 빵. 알겠죠? 그래서 h 3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이 110번은 니네가 풀어? 한번 풀어봐. 자, 여기까지 끄세요.